자, 시작합시다. 시작한 거예요? 응. 지금 물어봐도 돼요? 응, 물어봐요. 제가 나무님한테 메일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자꾸 일상생활하면서 여기 있던 일들을 막 생각나고 감정들이 이렇게 느껴질 때 그 감정을 그냥 아, 이 감정이 있구나 하고 딱 치우는 게 낫는지 아니면은 좀 이 감정이 뭐지 하고 좀 느끼고 좀 찾아보는 그게 뭐가 나은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 물어봐요. 어떤 뭐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들이 좀 났어요? 그냥 물결님 댓글, 아니 후기 보고 내가 무슨 감정이 들지?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자꾸 났어요. 감정이 딱 오르는 건 아니고 내가 무슨 감정이 들지? 이게 궁금해서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물결님한테 대한 감정이요? 저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지 이렇게. 네. 근데 아니 그 나한테 그 질문했던 건 어떤 감정이 들 때 이거였잖아요. 네. 아니 그냥 그 생각이 날 때. 감정도 들긴 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감정이 들지 하면서 감정이 찾고 이러니까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있다가 딱 들어오면은 하는 건지. 생각이었어요. 나한테는 둘 다 있던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 감정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잘 물결에, 모르겠으니까 찾는 건데 그러니까 물결님에 대해서 그래서 찾았어요? 어떤 감정인지? 형 잘 모르겠는데 약간 민망하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럼 본인 감정이고 물결님에 대해서는 물결님에 대해서요? 물결님의 뭐 글에 대해서는 뭐든 뭐 감정이 들어서 뭐 좋았거나 싫었거나 뭐 좀 묻고 싶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딱히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딱히 뭐가 되게 고민이시라서 메일을 보내신 것 같은데 아 그냥 이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들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더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 그 좀 민망한 마음이 들 때예요? 아니요 그냥 자꾸 여기 있는 상황이 생각날 때 어제 아 그때 딱 그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 궁금했었던 거죠. 계속 생각이 여기서 나는 게 그러니까 집단뿐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도 아니요 여기 그러니까 진진한 회기부터 계속 일상생활에서 난다는 거죠? 네.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 공부할 때 생각나면 좀 귀찮죠. 자꾸 딴 생각 되니까 다른 분은 어떠세요? 집단에서 비슷한 일이 좀 생각이 좀 나요? 네. 어땠어요? 지난주 처음 봤어요? 네 봤어요 동영상을? 네 어땠어요? 그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났을 때 어땠냐는 거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 끝나고 아 끝나고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각들이 좀 났는지 사실 끝나고 뭐 후기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냥 조금씩 가볍게 뭐 생각도 나고 아 그래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뭐 다음 주도 기다려지고 이렇게 지내다가 사실 그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파랑님이 후기를 약간 뒤늦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때 댓글도 남기시고 했었는데 그 파랑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제가 공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저는 공격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공격적인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공격적이라고 말씀을 이게 몇 번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제 후기에 대한 댓글에서도 좀 솔직하고 공격적인 피드백 부탁드린다고 하셨나?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도 몇 번이고 반복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약간 좀 당혹스러운 감정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었는데, 분명히 끝나고 나서 같이 우리 그 뭐냐 그 그때 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약간 좀 당혹스럽게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당혹스럽지 않다고 하면서 악수하면서 같이 가볍게 얘기한 것도 있었는데, 아 되게 내가 표현한 것 중에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것들만 남아 있으시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좀 네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감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 어쨌든 뭐 이 이야기는 혹시 좀 이따가 다시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제딸이가. 그때 좀 그게 불편하고 싫고 그래요? 어때요? 예민님 고민인 건지 알겠지? 네네네. 어,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 어떻게 하,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마음속에 있었고, 저도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되게 일 때문에 바빴고 그 뒤에 뭐 할 것도 있어서 약간 처음에 진짜 되게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되게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고, 아 이거 빨리 약간 좀 한쪽에 밀어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차피 토요일에 하니까 그냥 그때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하는 일 이런 거나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아 이게 왜 자꾸 그런 게 생각나지, 막 그때 장면들이 왜 떠오르지,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올라와서 불편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부터는 어차피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간다는 것들이, 어떤 모임은 이때만 생각하고 어떤 모임은 저때만 생각하고 뭐 토요일에만 생각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제가 하나고 제가 맺는 관계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거에 반응하는 저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파랑님하고도 빨리 토요일에 가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궁금한 것들도 이제 토요일에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나는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지금 올라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빨리 어떻게 보면 금방 만나고 그 다음부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왕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순간 피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어차피 그런 마음도 나고 그 모임도 어차피 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올라오는 순간마다 그냥 너무 바쁘면 당연히 조금 밀어넣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뭐 조금 한가해지면 계속 좀 그 마음을 계속 느낄 수도 있고 계속 만나다 보면은 네, 오히려 더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요. 밀어넣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네. 저는 그렇게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집단하고 일주일 내내 집단 생각만 하거든요. 다른 거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집중력이 틀어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갖고 개인 상담도 신청했는데 상담하고 있고, 뭐 어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그래도 되나,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집단에서 이제 표현해갖고 이제 갈등이 생긴 거라고 힘든 것도 있지만, 표현하지 못해갖고 스스로 이제 아 나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지라고 혼자 또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자꾸 막 뭐 예를 들면 책을 한 10분 보다가 그 생각으로 갑자기 책의 구절이 그런 거랑 비슷한 구절이 나오면 그 생각을 하고 혼자 한 30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의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뭐 좀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연예님? 바람님이랑 파랑님 얘기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바람님 얘기 듣고 아 이게 싫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좀 싫은 것들이다 이렇게 딱 생각해 놨거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전에 바쁘니까 잊혀진다고 했는데, 저도 원래는 여기만 하다가 요즘에 좀 다른 것도 해봤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잊혀지더라고요 좀. 그래서
맞다 그렇고 파랑님 얘기 들으면서 파랑님 더 힘드시겠다 약간 그 정도 아닌데 더 힘드시겠다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요? 예민님 마음속에?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조금 괜찮아진단 와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치워놓는 건 괜찮은데 계속 그렇게 치워놓기만 하고 집단에서 지난 얘기들을 안 꺼내면 사실은 별로 집단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 파랑님은 뭐 일주일 내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죠. 네. 본인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한 것처럼 치워놓으면 치워놓다가 그런데 다시 와서 지난주 생각해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 좀 그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그냥 네. 딱 결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또 뭐 열린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뭐 좀 나도 좀 고민이 있거나 나도 좀 그렇다 뭐 해주고 싶은 얘기나 그런 얘기 있으시면 하고 기억은 안 났는데 제가 심하진 않지만 신뢰성 성격창이 맞는 것 같은데 거짓말 하신 것 같으면서 제가 그렇게 보내고 좀 사람들 나한테 처음부터 좀 얘기해봐요. 나한테 아빠가 그때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제일 처음에는 경계선 성격창이라 했다가 처음엔 정신분열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는 얘기했으니까 정신분열을 했다가 약한 정신분열을 했다가 경계선이라 했다가 또 분열성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고 아무튼 지난주 끝나고 어땠어요? 끝나고? 네, 마무리 때 좀 뭐라 했잖아요. 끝나고 약간 끝나고 어땠냐고? 그 생각 별로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아그 동영상 다시 봤는데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지난주 내가 좀 마무리 때 하늘이랑 그걸 한 거 이렇게 좀 보시면서 너무 나무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근데 감정 그래서 하늘님도 무안하겠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걱정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한편은 이게 그랬어요. 네. 그탄 얘기 안 하길 잘했어. 또 어떤 일이세요? 하나님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나마 좀 약간 자랑거리라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학벌인데 이제 그거를 좀 그게 학교를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좋은 학교에 입학한 게 이제 그
부모님의 지원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제 힘으로 좀 한 것 같은데, 그걸 그 이번 주 개인 상담에서 이제 초롱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힘으로만 했다고 생각하는 걸 혼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좀 화나기도 하고. 표현 좀 해봐요. 표현이 억울하고 화났다. 그래도 제가 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가정환경이 뭐 저를 지지해준다거나 그런 가정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좀 제 혼자 힘으로 그렇게 좀 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혼을 나니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화를 내봐요 그러면. 맞아요. 어? 네. 감정이 잘 안 올라오네. 아니, 문자 보낼 때 감정이 올라와서 문자 보낸 거예요? 네. 그때 마음으로 얘기해봐요. 문자 뭐라고 보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뭐 물질적으로는 이제 도움을 줬는데 정서적으로는 이제 도움을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데서 이제 힘을 모은 것 같다고. 왜 그런 왜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왜 그런 혼을 나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 말은 왜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짜증난다고. 초롱님이 어? 내 삶을 살아봤냐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초롱이님이 제 인생을 다 본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말만 똑같이 한다고 뭐 감정이 전달돼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네. 진짜 화난 거 맞아? 맨날 엉뚱한데 풀지 말고 상대편한테 표현 좀 해요. 화가 났을 것 같아. 주홍님 이제 저 개인 상담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은 다 살아본 건 아니니까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초록이님이 제 인생 살아봤어요? 내 마음 알아? 이런 마음이죠. 그렇게 해봐. 하느님이 원래 잘 보이고 싶어요 초록이님한테?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좀 그래요? 좀 잘 다른 사람이 있어서 잘 안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뭐 가족들한테 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네. 한다고? 가족들한테 막해요? 가족들한테? 되는 대로?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짜증내고? 나쁜 놈이네. 근데 가족도 저한테 그렇게 안 해요. 똑같이 해준다고? 나도 하느님한테 그렇게 하잖아. 바깥에서는 호구고 집에서 왕이고 그쵸? 아빠가 그래요? 아버지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안 살아. 이혼하셨어요? 이혼 안 하고 이제
제가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이제 아버지는 혼자 엄마랑 형이랑 저랑 이제 그게 셋이? 그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집에서 마켓 싸요? 아버지요? 응. 마켓 싸? 막 화내고 욕하고 짜증내고 근데 좀 약간 심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랬었던 되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술 먹고 지금 밖에서는 착하고 아버지 좋은 사람이고 밖에서 응. 근데 밖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밖에서 좋은 사람 진짜 하늘이랑 비슷하네 하늘이 그렇게 사회성이 있거나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결혼하지 마요. 아니,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네? 억울하다고 카톡 보내지 말고 지금 얘기해. 나랑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 아니 초롱이 뭐라고 하더만 내 나한테도 왜 학교에서 상담 꼭들었고 여기서도 무료로 상담받으니까 미안해서 그래? 아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돈 내 그런 거 아니야 돈 내가 아니라고? 네. 그럼 아니 해봐 아. 그 맨날 혼자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연락하고 어? 표현 좀 해요 그렇게 표현 안 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지금? 어, 왜 구경하러 왔어? 답답합니다. 어떤 게요? 네? 어떤 게? 표현을 안 하니까요. 그럼 얘기해봐요, 하늘님한테. 표현 좀 해봐요. 뒷부분 쳤으면 좋겠어요. 웃겨요? 열받을 것 같은데? 왜 웃지? 그 뒤에 북놓고 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뒷부분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연님은 열받을 것 같아요? 바람이 바람이 뒷붙여 이런 데 열받아요? 저 근데 원래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세요? 질문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난이요 그럼 다시 비난을 비난으로 해봐요 질문하지 말고 뭘 말을 그따위로 안 돼 바람이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답답하니까요 본인은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죠. 근데 진짜 답답한 것보다 하느님을 좀 더 표현하려고 도와주는 마음에서 말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요?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공격을 해. 아니 물건님은 누구한테 하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 아 파랑님. 근데 왜 욕을 먹고 이게? 조금 세게 얘기해봐요 파랑님한테. 그래야 바람님도 힘나지. 바람님은 공격하려는 마음, 누가 공격하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하늘님이 좀 더 표현하기, 좀 더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 같은데 너무 비난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때요? 비난하는 거 같아서? 보기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는 그 하늘님이 여기서 표현 못하고 문자로 한다고 했잖아요 초록이님한테 나한테도? 네? 근데 하늘님도 저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후기로만 뭐 바니님 이래서 불편하다 그러지 실제로 딱 보고 나서는 별로 저한테 표현 별로 안 하고 항상 저도 기쁘게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후기 보고 좀 많이 어이가 없었어요 지진 않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어이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결님이랑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게 너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래가지고 초록이님이랑도 연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록이님이 그거는 집단상담에서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늘님이 초롱이님과 나무님한테 나중에 뒷붙이는 게 파랑님이 마치 후기로만 저한테 얘기하고 제가 얘기해봐요 막 그 사석에서 얘기하면 막, 막 내빼시고 막 얘기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후기 뭐라고 해야 되지? 뒷풀이? 병기? 뭐 모임 같이 밥 먹자고 했을 때도 이렇게 앉고 화랑님이랑 저 이쪽에 앉았는데 한 번도 저를 안 봤어요. 제가 이렇게 앉은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아 이렇게 앉으시던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후기에는 뭐 굉장히 내가 나쁜 행동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되게 어이없거든요. 그래서 초록이님이나 나무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고 표현하려면 현장에서 해요. 당당하지 않게 왜 뒷붙이는지 모르겠고 되게 키보드 워리어 같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기분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람님이 이렇게 하늘님한테 표현하라고 하는 것도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얘기를 할 때 그 순간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죠. 근데 왜 굳이 후기에다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바리님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순간에 항상 얘기해요? 아니죠. 팀 후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현장에서 얘기 안 하고 여기 이렇게 후기를 남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무슨 이렇게 문자로 대화하는 거니까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저랑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다가 제 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그냥 좋지 않다고 한 줄만 표현하면 안 되나? 그거를 주주주주주주주주주 다 거기 후기에다가 다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느껴져요? 그냥 어이가 없고, 어이가 없고 되게 치사하고 비열하고 되게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파랑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썼다고 생각해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때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그때 같이 청계천도 걷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아 좀 그래 좀 우리 같이 얘기하자라든지 바람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얘기가 불편했다 도다님이도 얘기하고 싶고 늑대님이도 얘기하고 싶은데 바람님이 이렇게 앉아서 불편했다라고 말해주면 그 자리에서 수정될 수 있는 얘기를 혼자 꽁 해가지고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바람님이 이래서 불편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행동 수정할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그럼 나의 존재에 대해서 뭐 불편하다 그러면 나 그냥 꺼져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때 많이 불편했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그게 불편했다는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그때 얘기 끝내면 안 되나? 좀 되게 좀 어이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후기에 그렇게 올렸던 게 아니님한테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와서 얘기하면 네. 괜찮을 텐데 왜 그거를 후기에 네, 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아니님을 불편하게 했던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냥 혼자 독백하신 거잖아요. 저랑 대화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감정을 투척하고 그냥 가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 어떻게 느껴져요? 안 좋게 느껴져요.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랑님이 바니님 얘기를 전혀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 내가 파랑님이 바니님한테만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놓고 아 파랑님은 들을 마음이 전혀 없구나 이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혼자 여기다가 이렇게 사지? 이런 느낌? 하려면은 그냥 후기에는 간단하게 기분이 안 좋았다 이거는 직장상담에서 좀 다루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내가 네. 좀 물어볼게요. 네. 나랑 대화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둘이서 내 욕을 할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후자요. 전자도 있긴 한데 후자가 더 커요. 옛날에 그 친구들 그 생각도 너무 많이 났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냥 이 그 읽고 나서 진짜 대박이다. 그럼 나는 진짜 상담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나보고 꺼지는 얘기네? 뭐 이런 생각? 아니, 기분 나쁜 기분 나는데 왜 꺼지려면 왜 그렇게까지 가? 그냥 뭐, 만약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들었으면 만약에 나랑 같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면 제 생각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후기에 줄줄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서 후기에다가 막 이렇게 쓰고 그냥 끝!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저는요? 나랑 잘 지낼 마음이 있거나 아니요, 계속 물어봐요. 같이 갈 있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말고 나랑 잘 지낼 마음이 없고 나랑 소통할 마음이 없고 그래서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싶었던 거냐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아, 뒤에서 제 욕을 하고 싶었던 건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왜 후기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전 태어나서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항상 제 속내를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편지를 전했고 글로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 알게 되는데 들어가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나쁘신 게 일단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해놓고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표현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것 같고, 근데 그러려고 한 의도가 아니고 뭐 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으면은 전 남의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거니까. 저는 본래 목적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뭐 따로 뭐 개인적으로 뭐 시간을 갖고 만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집단에 와서 한마디라도 반해님하고 좀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좀 계속 오해가 커지는 것 같아갖고 그런 거 좀 풀고 싶다, 더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썼어야죠. 가서 읽어보세요. 완전 그냥 비난의 글이에요. 다 물어보.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파랑이 지금 한 그 말은 없었고 반해님 입장에서 비난의 글이었다.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비난하려는 의도요? 그렇지.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제 드는 생각을 여과 없이 다 그냥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 좀 더 잘 지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얘기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다 쓴다. 반해님 꼭 집단에서 같이 만나서 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표현은 안 했던 거죠? 저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던 게 생각이 좀 안 났던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이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라고 저랑 대화해서 풀고 뭐 얘기해보자 이런 마음보다는 그 당시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컸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언니도 너무 막 지금 공격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파랑님이 반이님한테 좀 호감이 있다고 표시했잖아요. 그게 솔직히 반이님한테 좀 계속 내는 거 아닌가 솔직히 생각이 들어요. 막 파랑님이 이제 처음에 반이한테 호감이 있었고 그냥 뭐 나중에 뭐 그게 호감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그 뒤로 이제 계속 반이님이랑 계속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파랑님이 해결하지 못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반이님 너무 이렇게 과대해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뭘 또 그랬던 것 같잖아. 아니 그런 과정이 든 건 맞죠. 제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감정이 과하다는 생각이 반이님을 바라는 건 지금 이런 모습이죠. 발금님처럼 막 얘기하면 내가 바로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하고 싶어. 맞아요. 되게 멋없어. 왜요? 아 되게 나은 사람이고 행동을 수정해야죠. 아빠집 바로 안 고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 들었냐면 갑자기 왜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지? 아니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은 방아님 생각 내 생각만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저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도 올 거야? 응. 왜요? 왜요? 나 속상했어. 뭐가요? 지난주에 못 봤어? 영상? 응? 동영상 못 봤어? 못 봤어요. 그럼 몇 분 몇 초에 제 얘기를 했다 이런 거 써줘야 알죠. 2시간인데 그거 어딨었잖아. 나 봤는데? 나 2시간 다 봤는데? 대단하다. 아 나 근데 진짜 힘들었어 보는데. 알았어 올 거라니까 좀 더 듣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죠? 어? 어 반아님이 끝났어요. 끝난 거 같은데. 끝났어?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반아님이 반아님이요? 그냥 좀 들었으면 좋겠고 파랑님 얘기를? 표현이 좀 다른 거 같아요 파랑님은.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 반아님과 저 같은 성격은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지만 파랑님 성격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라? 근데 여기도 상처가 있잖아. 근데 내 친구들이 앞에서는 어 뭐 이렇게 들뜨내지 하고 뒤에 가서 막 태국에다가 어 야케 말하마 이렇게 올리고 그치? 태국에 올리지 않았어. 너 뒤에서 하고 연락 끊었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앞에서 마음에 내가 안 드는 게 있으면 쫄려서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럼 꼬마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거 그냥 사라지니까 되게 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럼 반이님은 나를 좋아해야 돼. 내가 지금 왜요? 바로 얘기해줬잖아. 아 좋아요. 근데 왜 파랑님 때문에 집단으로 뭐 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해. 파랑님도 너무... 있지만 초록님도 있고 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이 그때 당시 너무 컸어요. 근데 제가 좀 이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그것만 생각이 나고 다른 집단원보다는 너무 짜증이 난다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좀 아까 밝은님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아 밝은이 좀 내 편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어 맞다고 내가 또 그런 게 있다고 아 제가 좀 그래요 본인도 그런 진심성이 안 느껴져 어 뭐 뭐가요 나는 이런 감정이고 저런 감정도 있는 건데 나도 그래 네? 하지만 본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앞과 뒤가 다르냐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담임님이 그 안 돼도 그런 느낌을 줘요 내가 담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아요 남문이 맘 이래놓고 속으로는 좀 다른 생각 아니 근데 속으로 다른 생각 안 하는데 저도 다른 생각 하면 뭐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근데 나는 맞으니까 그래 안 나오려고 했잖아 맞아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하는 거야 이 사람아 본인이 뭐가 다르니 본인도 똑같아 아닌데요? 파랑님은 얘기를 못해서 뒤에서 그냥 하는 거고 본인은 그거를 그냥 삼키고 안 뱉고 있다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 아닌데 뭘 아니야 아닌데 뭘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 아, 아니,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 아니요 하려고 했어요 그냥 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니 나오지 좋다 아 좋으면서 파랑님 지금 마음이 어때요? 좋지 않아요 어떤 게? 왜 아니님 같은 경우에 그런 거를 그때 느꼈을 때 바로 얘기하지 않았냐고 되게 저를 되게 나무라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지금 반인 내가 지금 반인님 옛날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반인님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안 들려요 혹시? 안 들려요 들렸는데 그걸 인정하면 파랑님이 온전히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파랑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인데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예민한 주제라고는 생각해요 그거는 그건 이해돼요 그래서 아파하잖아 네. 근데 왜 아프냐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서 아 제가요? 응 그러니까 본인도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그러면은 반님도 이해되는데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도 속상하다 이런 마음이에요? 네. 아니면 왜 날 비난해?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두 개가 나 둘 다 있는데 뭐가 있다? 속상한 것도 있고 뒤에 후자도 있어요 내 두 마음이 다 표현을 안 했어 파랑님이 얘기하다 보면 항상 자기 변명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변명한다고 항상 제가 왜 그렇게 행동하셨냐 그러면 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처음에 인트로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자기 변명하려고 하고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시냐 이렇게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마음을 물어보자고 아,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 변명한다는 게 같은 게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좀 이상한 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가 변명했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좀 돌려봅시다 테이블 처음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해봐요 그러니까 편들어주면서 했던 얘기 있죠? 본인이 속상했던 얘기 네? 본인이 속상했던 얘기 바람이 편들어주면서 했던 얘기 있잖아요 네 다시 해보려고 처음부터 아 이해를 못한데요 좀 저는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랑님이 거기 후기에다가만 저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남기고 그리고 이 집단에서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생각해요 기분이 지금도 솔직히 좀 나쁘고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이게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파랑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 왜 거기다 픽스면 안 돼요? 꼭 직접 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본 적이 없다고요 이게 이제 그럼 하나님은 본인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그렇지 의도가 네, 의도 그러니까 의도가 아니라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명으로 들려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그 오해다라고 뭐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오해 뭐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라고 했죠 난 그런 의도가 아니다 오해다 그럼 오해는 누가 한 거예요? 반은 님이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본인 변명은 이쪽 비난으로 가는 거야
야, 네가 오해한 거야, 병신같이. 그래서 관계 속에서 변명은요, 관계를 깨트려요. 지금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아, 바지님, 그럼 어떤 마음이냐고, 속상했냐고. 그럴 수 있겠다고. 응? 근데 혹시 그럼 내 마음이 궁금하냐? 내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바지님이 열받으라고 한 것 같냐? 나한테 좀 물어봐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감정을 인정받으니까, 좋잖아. 근데 궁금하겠지. 그쵸? 근데 어, 너 왜 이렇게 있어? 너 그러니까 나 너무 화나. 야, 그게 아니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네가 오해한 거야. 나는 말이야, 나는 이런 의도였고 나는 하면 거기 병신은 상대방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반명하지 마요. 변명하면 깨져. 아직 제가 그 변명 같다는 게 이해가 아직 안 돼요, 솔직히. 아직 그 얘기가. 그럼 하나 나한테 소속한 거 얘기해봐요. 나머지 말도요?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 왜 괜히 상담 안 하세요? 어, 나는 말이야. 아,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시간도 내야 되고. 아, 나는 이런 게 좀 많이 부담스럽고. 아, 나 뭐 내가 그래서 전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이유들이 줄줄줄 있지. 그렇군. 본인 나한테 감정이 특별히 없잖아요. 왜 없어? 궁금한 거잖아. 근데 지금 바디님이 하는 건 속상하다고 말하는 거야. 궁금한 게 아니라. 바디님이 진짜 파란이 근데 정말 왜 그렇게 썼어요? 정말 궁금해요 라고 하면 그때 말하라고. 그럼 그건 변명은 아니지. 설명이지. 물어보면. 응. 근데 나한테 개인 상담 안 하는 게 섭섭한 거예요? 나한테 개인 상담 받고 싶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섭섭함을 더 얘기해봐요. 근데 내가, 아, 파랑이 나한테 개인 상담 받고 싶은데 내가 안 해도 좀 섭섭해요? 아, 그래, 그렇겠다. 이렇게 하는 거랑. 아니, 왜, 아니, 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지. 왜 그걸 그렇게 물어봐요? 그게 내 원칙이야. 이렇게 말하면 본인 나한테 갖고 있는 섭섭한 마음은 무시되는 거잖아.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거. 그럴 것 같아. 다시 해봐요, 사장님. 아니, 그냥 소통하다 말하는데. 아니님이 그 제 후기를 읽고 많이 기분이 나쁘고 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도로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같아요. 끝. 같아요. 하고 싶은 말만 있죠. 변명 인생. 그러니까 술 먹고 지랄을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앞에서 얘기를 못하니까. 앞으로 후기 길게 쓰지 마요. 짧게 쓰고 갖고 와서 나가요. 아, 제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발 여기서 얘기해요. 어쨌든 사모님이 내가 시켜서 했지만 속상할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심을 안 느껴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그게 어떻게 진심으로 하니. 여전히 지금 어, 자기가 오해받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데. 어,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근데 그래서 그게 그건 아니라 그 얘기 제발 다 컷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걸 좀 노력해 주신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커트 하고. 야, 너 진짜 속상하겠다. 아니요, 그런 거 더 상 없어요. 없었지?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 네,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도 잘 못하고 남자들은 더 진짜 없어. 못해. 근데 바니님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근데 그래서 저요? 어. 저 앞으로 안 나만 느끼나? 아, 많이 어. 많이요? 아니요, 그게 아닌데. 아, 그 나도 많이 하는구나.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이게
내가 싫은 거를 상대방이 싫어서 내가 싫어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거 얘기를 하죠.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얘기해요. 내가 오랜만에 얘기한 사람 말할 것 같아, 그래. 아니, 이쪽 감정도 있는데 이쪽 감정이 상대적으로 이쪽에 너무 쏠리는 것 같아서 여기도 좀 억울하고 그래서 좀 약간 일방적인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노담님 마음이 좀 어때요? 좀 약간 마음이 좀 쓰이고 파랑이 좀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좀 답답함이 약간 아니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파랑님한테 마음이 쓰이네요.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같은데? 왜 이쪽 왜 반님 만들어주나요? 이 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좀 나뭇잎 좀 더 나한테 똑바로 보고 얘기해요. 우리 아니 뭐 다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아니 관리님을 보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인데. 네. 이쪽도 좀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쪽에만. 흔히 들어주지. 내가 가만히 있었어. 구경하러 왔어요? 토요일 아침 그러나? 그럼 지금 편 들어줘. 다시 큐 편 들어줘요. 나한테 뭐라 하든지 바리님한테 뭐라 하든지 파랑님 보고 되게 속상할 것 같아서 나도 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 인간관계는 연습이 없지만 재방송이 없지만 집단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 큐. 여기에도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어떤 거냐면 아무니요? 나 지금 기분 나빠요. 또 약간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누가 지금 내가 조다님한테? 실제로 명령적인 것 같아요. 내가 조다님한테 아니면 파랑님한테? 저한테. 아 지금?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게 기분을 제가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아 지금 파랑님 흔들어 준 거 아니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 파랑님 외롭겠다. 일단은 이 얘기 마무리하고 나한테 얘기합시다. 파랑님 어때요? 파랑님 흔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파랑님을 빌려서 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데 노다님 듣고 싶어요. 뭐라고? 조류다님 얘기가 듣고 싶어요. 들을 거라고. 좋아하죠. 아니 이성 아니 이성이래. 기분 아니 이성이 아니 아니 동성으로 이런 아니 되게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가끔 아니 호감을 가지는데 조다님이 지금 편 들어주고 잔지 이렇게 반가운 마음인데 갑자기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나무님에 대한 평소의 불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니 더워서 25도인데 왜 이렇게 덥지? 아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친분을 쌓고 싶은 네 감사합니다. 조다님 아니 진짜 파랑이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후기 가서 조다님이 또 엄청 쓰겠다. 진짜 섭섭하다고 내 편 들은 줄 알았는데 내 편을 안 들어주고 평소 나부님이 갖고 있던 저 말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진짜 내가 화난다고. 오늘 후기야 내가 썼어 대신. 후기를 안 쓰려고 했습니까? 여기서 얘기해요. 좀 도담님한테 좀 섭섭해요. 뭔가 내 편을 들어주려고 하나보다라고 좀 기대를 하게 들었었는데 아니 나보고 얘기해 오늘 후기 얘기해. 정말로 들었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얘기해서 본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근데 또 그게 싫진 않아요. 그러니까 도담님 얘기를 항상 평소에 그치 싫은 건 바라님만 싫겠지. 도다님은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바라님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쵸? 바라님 되게 비겁해 보여. 그런다고 도다님이랑 진짜 친해질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전혀 안 느껴져. 두 번째 본 바라님보다 제가 좀 전에 섭섭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안 느껴진다고요? 안 느껴진다고. 그것도 시켜서 하는 거. 아니 도다님 아니 내 편 좀 들어줘요. 아 진짜 섭섭하네. 어? 내 편 들으려고 얘기 꺼낸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나무님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조다님이 좀 뜨끔하고 본인도 좀 이렇게 배우는 게 있을 텐데 파랑님은 나이스한 이미지만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대척하고, 아니 직설적인 사람 대척하고. 다시 해봐요, 좀 도단이한테. 도단이 섭섭해요. 항상 보면 도단이 저랑 얘기할 때 항상 웃으시는데 뭔가 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친해지기 어렵겠다. 뭔가 서로 속내를 아주 막 평소에도 얘기하긴 하는데. 아, 알겠는데 잠깐. 옛날 얘기 좀 그만거네. 지금 이 상황에서만 해보자. 파란이 그렇게 말하면요, 아 파란이 마음속에는 옛날 일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하고요. 새로 지금 이 상황에서만 좀 해보자고요. 저는 섭섭해요. 그리고 내 편 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기대를 잠깐 가졌다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자기 생각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얘기라서? 네. 그게 중요하죠? 맞고 틀리는지가. 파랑이 이 기분 나빠하는 감정은 왜 핑계치는 거지? 맞대, 본인 말이. 나한테 의사봉 누가 좀 줘. 땅, 땅, 땅. 파랑이 말이 맞습니다. 하고 도단이 넘어갔어. 그래요. 일단 바이님 얘기 마무리하고 갑시다. 뭐, 파랑이한테도 할 얘기 있어요? 그냥 그거 하나요. 집단에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후기나 그런 데다가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일단 저는 여기 본인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감정은 여기서 풀어야지 후기에서 분노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아니 해결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풀어나갈 수 없잖아요.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돼요? 내 말은 반해님이 하나님 무슨 속도 얘기하잖아? 어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건 이렇게 할게요. 너무 반응이 영혼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 나오니까 저는 파랑님은 후기보다는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고 파랑님도 그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좀 본인 마음에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보이냐면 야 너 뒤에서 내욕하지 말고 앞에서 내욕해. 그럼 내가 너한테 기분 맞춰줄게. 아 이해했어요. 그러지 말고 사실은 친구 관계는 뒤에서 욕하고 하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데 후기에 올린 거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지랄이라도 할 수 있잖아. 네. 어. 근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그냥 즉각적인 얘기에 내가 먼저 그 사람 기분 맞춰줄게 이렇게 들려서. 아. 아니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네. 제일 못하는 게 갈등하는 거잖아요. 아 너무 싫은데. 그걸 하려고 여기 모인 거야. 그래야 파랑님도 힘내서 얘기하고 내가 무슨 얘기할 때마다 바리님이 어 뭐 미안해요 뭐 알았어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앞에서 얘기를 하겠어. 해봅시다. 네. 그리고 자주 빠져요? 뭐 3주에 한 번씩? 네 그 정도. 그래도 나와요? 네 한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네 갑자기 일이 생겼겠죠. 어때요 다시 나온대 파랑님 바리님? 그런가 보다. 파랑이 집 가서 생각할 것 같은데. 왜 무슨 말 하니?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반해님 때문에? 네. 왜? 오해받는 것 같아서? 아니면 갈등을 할 게 걱정이 돼서?
진짜 뭔가 억울한 기분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파란색을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네. 물어봐요. 열빈님 보시기에 그 반인이라고 저하고 후기도 변명하는 것 같고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또 초록이 나무님도 얘기하셨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좀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후기를 봤을 때 이 후기, 파랑님의 후기를 읽고 바이님의 기분이 되게 나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파랑님이 그 이런 말을 한 번도 면대면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파랑님도 그런 사정이 있겠다 싶어서 좀 파랑님은 바니님이랑 친해지고 싶고 이런 감정을 원하는데 좀 안타깝다 이게 너무 오히려 옆방하는 거니까 조금 더 좀 속상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랑님 내 감정이 제대로 가지가 않으니까 믿었어요? 네 고맙고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아까는 기분은 아 내가 되게 몹쓸 행동을 했구나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다 그래갖고 이해가 안 됐을 때 이해가 되면서 아 내가 되게 추했구나 다른 사람들로 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네 해갖고 좀 민망했는데 근데 그걸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추하게 보여요? 아 제가 추하게 보여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안 봤고 그냥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 감정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속상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간다?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혀 이상하게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파랑님이 자꾸 바니님이 너무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이 흥분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흥분하니까 솔직히 좀 파랑님이 막 너무 아 너 왜 그딴 식으로 말해서 짜증나게 계속 이렇게 자꾸 사람이 말할 틈을 안 주니까 아 막 좀 짜증났어요 그리고 막 바니님이 이제 할 때 바니 할 때 아 좀 이런 거 같아 어 맞아 이렇게 바로 인정하잖아요 그럼 진짜 저 사람 내 말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솔직히 이 생각이 들고 진짜요? 이 생각이 들고 지금도 진짜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 내 말을 진짜 그리고 영혼 없는 액션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즉각적 반응이 오니까 솔직히 진심 하나도 안 느껴지고 반응을 치우신 말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면 아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왜 그만둘라 그랬어요? 에? 아 시간 아 올 거야 진짜? 이유가 있어요 왜 나중에 말하죠 올 거지? 네? 올 건데 계속 정기적으로 옵니다. 뭐야? 아, 왜냐면 몇 주 한 번씩 온다고 그럼? 아마 2주 3주 제가 11월 달에 시험 하나 있거든요. 그 있어요. 뭔데? 다른 거? 네, 그냥 그 있는데 시험 때문에 보잖아요. 제가 학교 때문에 전주에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그건 몰라. 그럼 밤샘 보다요? 전주 다 주요? 그럼 2주는 동영상으로 아니야 뭐 1주는 오겠다고? 최대한 올릴게요 토요일에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럼 돈을 계속 깎여 알겠어요 하긴 뭐 5천원 뭐 별거 아니지 뭐 5천원 별거 아니지만 싸이면 아니 돈은 괜찮아요 아 돈이 괜찮아 싸이면 싸이면 그만 직사비 아니 어때요 지금? 얘기 감정이 어떠냐고요? 얘기 듣고 어떤 얘기를 아, 놀랐어요. 내가 싫어하는 면이 나한테도 있구나, 이런 생각? 다른 사람이 보는 나랑 내 생각이 다 다르다. 점점점. 아니, 발경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 거죠? 예. 네. 왜요? 있어요. 아, 근데, 저 돌리면 생각했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두 분이 리더 브리더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이님 항상 혼자 있구나 하는 이론이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흘렸어요 근데 최근에 그 얘기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거든요 아 근데 꽤나 충격적이더라고요 진짜 나는 항상 가족 구성으로서도 항상 그 사람에 대한 감정보다는 내가 있어
근데 그거를 못 고치겠다 할까? 지금 한번 해보자고. 어때요? 그냥 이렇게 은근해서 형님이 은근해서 얘기한 거야. 발뺌이에 대한 감정이 안 생기고 나에 대한 것만 생각해. 나는 왜 나만 있지 이렇게? 아니 저도 요즘에 조금 생각한 게 이렇게 상황에서 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있었다. 나 자꾸 나만 생각나 그래가지고. 저 둘이 지금 옆에 앉아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 생각난 거 있어요. 발견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다 그래요. 저도 발견님이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이런 거 아닌가. 아 모르겠어. 나 그런 거. 왜 가만히 있어요? 네? 오늘 재미가 없어? 아 저는 사실 발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말이 있어서? 잠깐만. 뭐 두 분 더 할 얘기 있어요? 다 했어요 이제? 파랑님 저는 그게 끝이에요 그냥. 파랑님은? 포기해도 얘기하지 마요. 제가 있으니까 그 끝이에요. 그 좀 연희한테 물어보고 좀 그 감정이 좀 내려갔어요? 네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저도 사실 파랑님 후기는 다 못 읽겠더라고. 너무 길어서.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글은 써서 이렇게 내려놓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되는데 이제 반인님 그걸 되게 싫어하고 하니까 반인님에 대한 거는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뭐 상관없다 그러면은 하고. 저는 좀 상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 지금부터는 제가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파랑님한테 제가 솔직하게 뭔 얘기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올 때부터 저도 나름대로 용기 내서 얘기한 거였는데 바로 직설적이다, 공격적이다, 원래부터 그래왔어요. 이런 얘기까지 아까 심지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궁금한 거 이건 진짜 뭐 비난하려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파랑님이 제 후기 댓글에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격적인 피드백이 불편했다. 근데 공격적으로 계속 피드백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네, 진짜 뭐 잘 모르겠고. 근데 바람님은 그 공격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려요? 저는 좀 저도 억울해요 되게. 공격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직설적이다? 솔직하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나는 공격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공격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아, 저 죄송한데 저 미안 뭐 이런 걸 덧붙여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좀 비난처럼 들려요. 공격적이다 이 말이. 예. 네. 그래서 약간 난 되게 공격적인데. 예? 난 되게 공격적인 사람인데. 그건 저랑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다고요? 아 똑같은 거잖아요. 응?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공격적이. 근데 저한테 공격적이라고 말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난 내 공격적인 모습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감춘다는 거고. 그러니까 감춘다. 필요할 때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고. 아람님은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도 좀 공격적인 것 같아요. 말투가 일단 좀 말투가 일단 뭔가 대화한다는. 하늘님도 좀 공격적으로 해봐. 멍청하게 가지 말고. 아 이제 말 시작했는데 왜 말을 자르고 그러세요? 아 이딴 식으로 얘기하거든 항상. 저 어떤 멍청하게. 멍청하게. 저의 멍청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문자도 한 100통 맞겠다. 문자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 네, 저는 좀 바람님은 되게 좀 말투가 고전적인 것 같아요. 누구랑 싸우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소개님보다? 아닌데. 초록이님보다 더 초록이님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꼈거든요. 아, 전 네 그렇게 안 느끼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표현을 못하는 성격이니까 조금 다 거의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니네 문제다? 저는 모른다. 그게 좀 말투가 되게 싸우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여기 뭐 갈등을 하러 온 거는 맞는데 그럼 싸워야지. 싸워줘. 멍청해. 당하고 있지 말고. 하늘님 혼자 싸우잖아 머릿속에서. 하나님 어때요? 그 물결님도 이렇게
두 분이 표현을 못하게 그러지 공격적이지 않다. 초롱님도 나도 공격적인데 그리고 좀 아까 어떻게 보였어요? 초롱님이 하늘님한테 하는 게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 동그랗게 두고 막 소리 지르고. 네. 그게 싫어요? 싫게 보여요? 아니요. 공격적이라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여기서 놓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랑님이 저한테 공격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라는 말이 기분 나빴던 거지 실제로 공격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 걸 판단 안 하면 바람님이 기분 나쁠 일이 없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으니까 그 말이 기분 나쁜 거죠. 그 마음속에 공격적인 건 싫고 나쁜 거라는 말이 마음이 있어요? 공격적이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구 싶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네,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왜? 누가 가까운 사람이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저 그렇게 저렇게 되고 싶진 않았어? 그런가? 네, 잘 모르겠어요. 뭘 그런 거야, 그렇지. 왜, 뭐 얼굴에 다 쓰여있구나. 좀 드러내봐요. 근데, 그래서 드러냈을 때, 사람들의 피드백을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 솔직하게 드러내잖아요. 그럼 딱 본인이, 본인 스타일이 만들어져요. 그냥 저는 약간, 저는 저 남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피드백은 받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하는 게 좀 괴로운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을 안 하니까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 그랬어? 거짓말 하셨네요 그랬지? 진짜 무례해, 불쾌하고. 그러니까 계속 말로 뱉어요. 하느님 그건 그거 자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줘. 하느님의 말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게 괴로운 거지. 그 얘기하고 확인하라고요. 지금 물어봐요. 오늘 좀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걱정해요? 제가 좀 병신같아 보이고.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모습이 병신같아 보여라고 물어보세요. 걱정되는 사람. 국결님 혹시 제가 말하는 거나 뭐 대화하는 내용이나 그런 게 병신같아 보여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 말, 더 드러내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담아두고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지죠. 믿어져요? 저도 답답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니까 이제 저 말이. 아니, 뒤에 말 말고, 답답하다는 말 말고, 병신처럼 안 보인대요. 믿어져요? 그렇게 안 믿고. 잘.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이 하늘 더 크게 들리는 거야. 뒤에 말이 이게 물결님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럼 물어봐요. 또 더 물어봐요. 여기서 하늘님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해줄 사람은 없잖아. 본인이 사장님이고 우리가 직원도 아니고 교수님이고 학생도 아닌데 개뿔 하늘님이 뭐라고. 싫으면 싫더러겠지. 너 싫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 이러겠지. 하신 얘기가 어떤 거짓말이나 막 예의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왜 말하는 게 병신 같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게 왜 병신 같아. 저는 그게 의심? 그게 왜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판단조차 없다는 거죠? 네네. 거기에 대한 판단조차 없대. 저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때문에 병신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잘나고 싶어서. 학벌 좋고. 선생님 좀 솔직하게 얘기해봐 좀.
약속을 한 번도 안 지키면 어떡해. 무슨 약속이지? 저 돈 내고 상담 받아 학교에서. 10만 원씩 내, 한 시간에. 저는 딴 거는 전부 다 좀 병신 같은데 그나마 학벌이 이제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거라 해야 되나? 그런 거여서 좀 사람들이 이제 그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고 싶다고? 물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본인이 나온 학교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야, 너네들은 사람 볼 때 학벌이 중요하니?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를 볼 때 이제 그거 학벌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생각. 나처럼 그런 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냥 내가 그런데 너희들도 그러니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저를 판단할 때 학벌 몰랐는데 궁금하진 않았는데 뭔지도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어떻게 궁금했다고 했죠? 진짜 모든 사람이 학벌이 안 궁금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모든 사람이 학교 알지도 못해. 아니 궁금해요, 하늘님은? 우리 어느 학교 다니는지 궁금해요? 네, 궁금했어요. 누가 혹시 누구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때 모였을 때? 누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궁금하구나. 왜? 참아. 참아 엄마라고 참았구나. 신기하네. 한 번도 여기 집단 사람들 학벌 궁금한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성적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본인 인생이? 진짜 고등학교 꼴등이네. 그러니까. 꼴등? 너 완전히도 안 되고 잘 못했는데. 나는 공부 진짜 못했는데. 그 이상하게 뭐예요? 한번 정말 까볼까? 까보고 진짜 한번 노골적으로 드러내 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해봅시다. 아니 그거 진짜 많이 학벌 얘기 많이 하고 외모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경제력 얘기 엄청 많이 해. 밖에 나오면 무시하겠네. 그렇지. 맞아. 무시하겠네, 지적대라고. 뭐 소개팅 들어오면 바로 모델이지, 사진도 안 보고. 짜증나네, 갑자기. 그렇죠. 무섭다. 그렇지, 고등학교 성적이 인생에서 중요하죠. 수능 성적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자, 교환합시다. 네, 마누라 학교 가주세요. 그래서 본인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병신처럼 볼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누군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도 본인 학벌 관심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학교를 얘기를 하면 학교를 얘기한 거에 비해서 왜 그렇게 병신 같냐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담감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아, 그 학교 배경이 보다 아니 하늘님이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누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또는 하늘님이 느끼기에 하늘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좀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학벌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물결님 혹시 제가 학벌 때문에 좀 어떤 사람이 달라 보인다거나 그런 것인지? 아니 하늘님에 대한 걸 물고 싶은 거야? 일반적인 물결님의 성향을 묻고 싶은 거야?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가 나중에 좋게 볼 거예요? 이거 관심 있는 거예요? 이날 인터뷰에서 혹시 학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봐 구체적으로. 제가 좋은 학교를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달라 보인다거나 좀 더 멋져 보인다거나 그런 생각이죠. 학교를 모르는데. 학교 몰라요? 네. 어디 학교예요? 잠깐만. 알겠는데. 진짜 궁금해. 학교를 모른다는 게? 나도 모르는데. 아니 물결이면 뭐? 오늘 진작이었어. 오늘 진작이었어. 아니 모른다는데 질문이 적용이 돼요? 학교를 말하신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내 학교를 얘기하면 내가 그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학생처럼 보여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 저도 진짜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본인 주변에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응?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학벌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힘내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앞에 앉아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묻고 확인 받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하늘님한테. 그래, 하늘님도 뭔가 얻어가겠지. 갈등을 하는. 아니, 하늘님, 오늘 루교님이 하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게, 뭐, 뭐라 했지? 정신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게 혹시 뭐 학벌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진 않아? 그냥 학벌은 그냥 좀 병신 같은 내 모습에 그 뭐랄까 안에 뭐 빛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같아. 하나님이 뭐 할 말 다 끝났으면 저 물결이 얘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었어. 더 묻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 지금 마음이 어때요? 이번 마음이 착착한 것 같아. 저 좀 착착한 것 같아. 아무튼 그런 부분에 또 의심이 생기면 괜찮아요. 또 물어봐. 시간이니까. 어? 근데 대신 좀 구체적으로 물어야 돼. 그래, 내가 보는 사람이 정확하게 정말 까봐. 물결에서 까고 물어. 나 어느 학교, 나 어느 학교 다니는데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여요? 라든지 내가 그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학교 학생들 평균보다 내가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다음 주 안 온다니까 오늘 얘기해야지. 아, 다음 주 안 오세요? 아, 몇 번에. 다음 주? 아, 다음 주까지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올 건데 정비적으로 물어봐요. 아, 뭐야. 아, 왜 정비적으로. 진짜 섭섭해. 정비적으로. 아, 울 거예요, 계속. 아니, 사실. 오는 거 아닌데. 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근데 저는 좀 밝은님한테 화나요. 왜요? 저 바니님이 안 온다고 했을 때 바니님은 걱정이 좀 많이 됐거든. 네. 근데 밝은님한테는 진짜 일방적이다, 사람이.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밴드에. 그러니까, 밴드에. 그리고 마지막 온다고. 되게 일방적. 아, 제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온다고 말했어요? 아니, 올 건데 본인이 날짜를 잘못 알아서 나도 못 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그때 두 주 쉬는데 저 이때 오고 이때 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날짜가 안 맞았다고. 아, 제가 그렇구나. 저는 마지막 한번 참석한다고 글 남겨줘. 보완할 기회가 있어. 가능하나? 얼굴 좀 보자. 그리고 물결님이 나 발을 너무 궁금해서 아까 전부터. 아, 물결님이 길게 할 얘기는 아, 아니에요. 그냥 약간 일방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저번에 제가 없었을 때 밝은님이 저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나무님이 물어봤나? 그 뭐 물결님은 어떠냐고 물었나? 그랬는데 저도 답답하다고 하셔서 근데 제가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밝은님을 별로 좋게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진짜 그냥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좋게 봐지지 않았어요. 근데 솔직히 진짜 답답해요, 지금은. 근데 그게 제가 타고난 걸 어떡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물결님이 솔직히 왜 답답하냐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답답해. 딱 본 순간부터 답답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말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다 뭔가 입을 이렇게 뭔가 명료하게 말하지 않는 느낌? 근데 그 물결 좀 되게 답답해요, 말하는 것도. 또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데 지금 다 모든 걸 할 때 제가 그 말 제일 듣기 싫어하신다, 제 듣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계속 말하시고 계시네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이에요? 되게 뾰루퉁한 느낌이에요, 물결님.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아 왜 저렇게 말하지? 솔직히 이런 생각 들고 물결님 말하는 느낌. 저는 그래요. 그 사람 이해해줄 생각은 없어요? 아, 저 사람 그냥... 전 이해 안 한다는 말이야. 답답하다는 말이야. 그럼 나한테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왜 벌써부터 짜증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아, 저도 근데 그때 저번 주에 이렇게 도장님이랑 차 타고 먼저 좀 말해, 먼저. 아, 근데 저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서 하지 마, 그럼. 해요.
나도 궁금한데. 차 타고 하면서 잘 생각해서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제 저 앞에 계셨고 이제 제가 뒤에 계셨잖아요. 그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시험 준비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제가 이제 의지가 뭐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그게 좀 너무 좀 약간 톡톡 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맥락이 안 맞잖아 지금.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직설기... 말투가 이제 뾰루퉁하게 있는 그게 이제 저도 좀 그렇게 톡톡 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뾰루퉁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톡톡 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때 얘기를 못해서 이제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아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좀 그렇게 톡톡 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좀 제가 좀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힘이 빠지는 그런 제가 다 힘이 빠져요. 지금 그 얘기 하신 이유 맥락이 잘 안 맞는데. 아니 그냥 여기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했대. 아 그래 그래. 그렇죠. 지금 밝은님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밝은님이 하는 말이랑 안 맞아요 맥락이. 내가 시키는데. 답답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톡톡 썼나 얘기하는. 그 말이 안 물결님이 제 말을 답답하다는 말 싫어하는데 왜 계속하냐고 했잖아요. 저 물결님이 답답하다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줄 모르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먼저 답답하다는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답답하다는 말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말을 꺼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왜 자기 이해하지 못했냐고 그랬는데 그럼 제가 화장님한테 왜 답답한지는 안 궁금해요? 서로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물결님은 나한테 왜 답답하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나를 이해할 생각을 못했냐고 말했잖아요. 나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답답한다고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계속 말하시는 게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당연히 이해 못하지 물결님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해? 물결님 저한테 말 안 하죠? 저를 알잖아요. 저 답답한 거 알잖아요. 답답한 거 알아서 답답하다고 저 처음 제가 싫다고 말했잖아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받아요? 전 뭐라고 해야 하냐? 아니 왜 이렇게 일방적이냐고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야? 그냥 자기 감정이 상했으니까 넌 하지 마 이렇게 너무 하니까 네. 여기도 이해를 서로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건데 넌 왜 답답하냐고 물어봐달라는 거 밝은이 원하시는 거던데 왜 답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건데 네, 내가 싫으니까 하지 마 이거 끊으니까 자꾸 전 저번 상황도 생각나고 그때는 저도 짜증나서 저도 감정을 이해 안 하려고 막긴 막았는데 좀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니까 아니 그런 얘기 막 껴들어서 하지 마. 근데 물결님 관계에 있었던 거? 네, 그때 아니 그때도 답답함을 느꼈는데 아니,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지금 갖고 오면은 얘기가 없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해요. 네. 그러니까 열매님은 물결님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도 좀 이해를 해줘. 그러니까 물결님이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뭐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지죠? 그 질문했으면 좋겠어. 얘기했잖아. 안 했어요. 얘기를 안 하긴 말할 때도.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안 듣고 그냥 답답하다는 거 싫다고만 받아. 그러면은 물결님이 아 알겠어요 발금님이 제가 말할 때 좀 명료하지 못하게 말하는 거 답답하니까 앞으로 명료하게 말할게요. 반인이 좀 되는.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냥 상대방도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 인정을 해주라고. 네. 그래. 물결님 발금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라고 인정하는 건 어때요? 본인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인정한 게 아니라 본인 답답하다고 지금 밝은님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뭐 열매님은 거기에 동의하실 수도 있어도 근데 일단은 밝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인정해주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는 동의는 해요. 인정은 해요. 끝. 그게 끝이에요. 근데 난 억울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근데 그 얘기가 듣기 싫으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반인님은 후기에 얘기하는 게 싫다 하니까 해주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물결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하니까 그건 다른 집단한테
근데 본인이 그걸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니, 저는 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없는데 그 제가 답답하다는 제일 싫어하는 소리를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나빴다. 없어서? 근데 지금 얘기할 때 내가 얘기 싫단데 왜 계속 얘기하냐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때도 아 물결이 아 그렇게 하고 아 물결이 안 계시니까 다음 물결이 오시면 얘기할 거라고 그 말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답답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그냥 돌려서 얘기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네. 어, 본인을 바꾸고 싶으니까? 네. 뭐 어떤 표현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표현 좀 하라고. 표현 좀 하라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좀 답답하다고 해야 본인이 좀 소리라도 주고 욕도 하고 좀 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표현 좀 해봐요 이러면은 표현을 좀 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싸울 때만 싸울 때만?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때는 그렇게도 괜찮고 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면 네. 좀 물개는 표현 좀 해봐요 이렇게 내 기분 나쁘면 그냥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어때요? 너희는? 기분 좋지 않아요. 어떤 게? 되게 공격적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대화하고 싶잖아.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그때 한 거고 오늘도 좀 그러니까 이건 다 드러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물결처럼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게 좀 이유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좀 뭔가 낯선 사람만 있을 때 말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고 그 모습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 물결님도 그런 모습 있다. 근데 물결님 좀 답답하다 이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막 물결님을 공격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막 와다다다 하니까 솔직히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러다 배그님의 물결님이 배그님 어떤 부분이 제가 그렇게 보여요? 아 그래 어쨌든 피드백 주셔서 고마워요. 이걸 기대한 거죠. 고마워까지는 아니라도 아 왜요? 왜 뭐 왜 그랬냐 뭔가 뭐 때문에 그랬냐 이런 대화?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화가 아니지. 이것도 대화한 거야. 근데 배그님이 원하는 건 내가 말할 때마다 그냥 수용해 주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듣고 다 듣자마자 근데 지금 물결님 결론이 뭐야? 얘기해달라. 근데 나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면 다르게 표현해달라. 아, 지금 얘기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이해했어요. 알았어. 근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네, 내가 처음에 뭐, 얘기했을 때 네가 나한테 호의적으로 질문하지 않아서 너무 와닿다니까 시간이 공격적으로 한 거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 저는 저를 비난하는 말 제일 싫어요. 네가 틀렸다 이걸 제일 싫어하고 그 말을 듣는 건 제일 싫어요. 궁금한데 답답하다는 말에 비난하는 걸 들리는 거예요? 물결님한테는? 엄청 안 좋은 말이에요. 엄청 안 좋은 말이에요? 답답해. 아 그렇구나. 비난하는 말이에요. 비난하는 말을 들었는구나. 그건 이해돼요. 비난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지. 억울하지 지금? 아니 억울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답답하다는 말이 제일 비난하는 말 같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런 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기억하지. 마무리 좀 합시다. 그 한 시간 반 동안 힘들었잖아요? 한마디 잠깐 해봐요. 마무리 좀 합시다. 아, 네. 특별히 뭐 한 번에 손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그렇더라고. 그때 한 마디도 안 하셨지? 마무리 감지? 마무리요. 할 말이 없어. 오늘 드라마 재미 있었어요? 어떻게 한 마디도 안 해요? 놀라서 진짜 없는 줄 알았어요. 편해. 깜짝 놀랐다 진심. 바람님이
지난주부터 바람님이랑 시작된 감각이랑 또 바니님이랑 그 이전에 모임에서 있었던 얘기 지금 제가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좀 되게 좀 미안한 세 분에게 왜요? 단서 제공 하나도 안 했는데 아, 거기 아, 지금 말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대 아니 근데 제가 그냥 얘기 드리면서 중명이야 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 제가 그 고깃집에서도 좀 앉는 거를 따로 앉자고 제안한 게 저였거든요 아 중요한 거 아닌데 뭐라 나 진짜 앉으려 지금 처음 듣는 어머 네. 아, 혹시 그래가지고 저 때문에 좀 더 그 분위기를 망치냐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위기 망치냐 하면 계속 조용히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너 너무 늦는 건데? 아 조용히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다기보단 그렇게 조금 전 제가 단서를 제공한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단서 제공자 진짜 인정해줘 빨리 약간 근데 핵심적인 그래서 좀 미안하 그렇죠 미안하 오늘 점 싸요 짐을 싸는 거 말고 짐을 싸 아 오늘 2시 입시하죠 네. 아, 네. 아니야 2시잖아 아니야 오전이죠 오전이야? 그럼 반환하고요 30분 동안 오케이? 좋다 그리고 나서 그거 부담 떨쳐버리고 말 많이 해요 미안합니다. 바람을 좀치 그럼. 다 했어요? 네, 특별히 말할 건데. 그럼 바람을 하시다. 안녕하세요. 그 물결님 아까 처음에 이제 하고 막 화날 때 되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아, 왜 저렇게 하셨는데 지금 몇 분 안 지나긴 했는데 물견이 마지막에 답답하다는 말 제일 자기한테 나한테 비난 같다 하는 말을 듣고 좀 딱 아차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좀 물견님이 다 이해됐다는 것보다는 답답하다는 말이 물견님한테 진짜 싫은 말일 수 있겠다 어떤 욕보다도 그 말을 좀 생각했고 좀 앞으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럼 다음 주는 와요? 바다 지금 말할게요. 이따 갈게요. 이렇게. 근데 다음 주가 추석 끝나고죠? 네. 어, 그때는 안 해. 아 다음 주가 추석이죠? 아니요. 다음 주는 다 다음 주가 다다음 주가. 다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네. 그 추석 중에 안 해요? 어, 안 해. 다음 주는 하잖아요. 다음 주는. 아, 다음 주에 말. 다음 주에. 다음 주. 근데 왜 이렇게 덥지? 열불 나서. 얼른 하세요. 저는 2주 만에 와가지고 3주구나 그 전에 그때 막 열심히 막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했고 그때 이제 전에 그걸 다 봤거든요 보는데 좀 힘들긴 했지만 다 봤어요 근데 이제 막 혼자 고생하고 괜히 후회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 그 자리에 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고 발금님이 처음에 저한테 제일 했거든요 언니가 그런 거 잘할 것 같으니까 언니가 주던데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나 그런 거 잘 못하고 내가 정말 친해야 그런 걸 먼저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하라 그러지? 난 별로 그 이상하게 의식에서 만날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파랑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좀 많이 놀랐어요 정말 있는 음식점 다 열거해주셔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뭐 그 정도 수고해주셨는데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후기를 보고 너무 열이 받았고 제 입장에서 너무 나를 통틀어 비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셨고 그 긴 글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댓글 날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저도 발용님처럼 스케줄이 토요일 안 되는 날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 거면 그리고 물결님이 오늘 저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시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맨 끝에쯤에 저랑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두 명이나 나 이렇게 불편한 사람 대놓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내가 이 집단에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갈등이 있어야 밖에서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집단에서도 갈등 피하지 말자는데 지금 그때 초롱이님한테 전화했을 때는 갈등을 너무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섭섭하다 많이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전화 드렸을 때 뭐냐
저한테 그런 갈등 피하지 말고 얘기해라. 근데 그 전에는 솔직히 피하고 빠질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굳이 지금 이사 생활도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왜 토요일까지 짐 빠지고 내 감정을 다 소모하면서 왜 내 나를 뭐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앉아가지고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많이 바뀌었고 좀 갈등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로 저한테 오는 비난이나 좀 그런 안 좋은 얘기도 받아들이고 저도 할 말 있으면 하고 좀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파랑님과 얘기해서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좋을게요. 도담님 좀 걱정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나무님한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 못한 것 같아서. 네, 파랑님 얘기를 들으면서도 도담님의 나무님한테 대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고 파랑님 얘기도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도담님 아까 나무님에 대해서 좀 감정이 좀 올라온 것 같이 보였는데 오늘 말을 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듣고 싶어요. 반님 되게 섭섭하다 진짜. 왜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나? 내가 대답해 줄 건데. 네. 아니 정말 같이 있자. 어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는데. 아 나도 그러네.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 와서 좋은 게 아 갈등을 그래도 내가 필요해서 연습하겠지. 근데 뭐 내 마음 그랬거든요. 반인이 와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어? 너무 아쉽기도 해서 연락도 했고 그래서 좀 걱정하는 사람도 아, 걱정하는 사람 앞에 두고 어,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아... 이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오겠다고 했다가 내가 연락해서 왔는데 결국에는 아 갈등을 연습해야 돼서 제가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진짜 섭섭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감정 필요 못했고. 아니 초롱이가 진짜 감사해요. 그때 전화 받고 많이 위안이 됐어요. 아니 그냥 지금 아 네. 네. 죄송해요. 초반에 네. 아 정말 실수했군. 저는 물결님이 좀 요즘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결님이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느낌보다는 아 뭔가 마음을 좀 전하면 물결님은 거기에 대한 마음을 나한테 좀 전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섭섭한 마음이 좀 계속 쌓일 수 있겠다. 관계에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 물결님이 되게 솔직하게 막 이렇게 표현해주는 모습이 되게 좋아요. 멋있고. 그래서 뭐 좋을 일만 있진 않지만 물결님이 계속 그렇게 좀 마음 좀 계속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줍음을 하늘에 수줍게 아니, 하늘님 내가 하늘님 좋아하는 거 아나? 고백 다인 거 사람들 만나봅시다. 초록이님이 조금 마음 알아준 것 같아서 고마워. 남님이 이야기하실 때 불편할 때가 있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하더라고요. 왜 불안하지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 와서도 불안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당연히 제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약간 멘붕이 왔었어요. 그렇게 약간 네, 뭐라 무슨 생각이 잘 안 들었고 아마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두려움 느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파라한테 약간 이게 막 어떤 슬픔 이런 어떤 그런 형태의 감정이 아니고 이러고 있지.
나도 좀 할 말 없어지긴 했고. 아무튼 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제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미안했어. 오늘 밝은님이랑 바인 다시 오셔서 반가웠고, 저 되게 좀 표현을 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학벌에 대한 그 뭐 좀 학벌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그런 걸 좀 깨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고 해야 되고. 파이팅! 누가 하셨어요? 일단 하느님 말하셨으니까 저도 학벌 얘기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학벌 얘기 되게 궁금해. 아니, 어학교 다니는 거보다 그냥 학벌 얘기 자체가 궁금하고 저도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할 얘기 많은 것 같아서 한번 기회 되면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파랑님도 저한테 하실 말이 있다고 하고 어제 바니님이랑도 할 얘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막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하는 내내 근데 얘기를 못했고 처음에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먼저 얘기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담 끝날 때까지 얘기를 못했네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오늘 집단하면서 느낀 건데 점점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점점 이게 심화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앞으로 집단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저는 내가 갈등하는 걸 엄청 좀 싫어하고 그 갈등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 더 싫어서 좀 여기 안전한 사람들은 원래 만나는데 좀 낯선 사람들 만날 때 약간 되게 긴장되는구나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는 것도 싫고 누가 날 싫어하는 것도 싫고 약간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좀 안 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조금 그냥 가만히 있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오늘 그냥 들었어요. 아니야, 열배님은 머리가 너무 좋아. 절대 없이. 결론이 그거야. 가만히 있어봐야겠다고? 아니, 좀 들어봐야겠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대로도 놔둬보고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만 하거든요. 피하거나. 왜 못 알아봤어? 저를. 그러니까 버텨봐야겠다. 그런 거죠? 네. 이거? 나무님이 최근에 글 올리신 거에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행착오가 허락되는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집단 상담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그 부분이 전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모임을 했던 것도 있고 좀 과연 이렇게 집단에서 지금 갈등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집단에서 이렇게 좀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집단이 끝난 다음에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하는 게 돼야 될지 아니면 그 감정 그대로 집단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가져가야 될지 그게 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서로에게 좋을지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고요. 오늘 일단 바니님 오셔가지고 되게 기뻤고 아까 제가 후기에 그렇게 본인 비난만 하는 것 같고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나오기 싫었다 라는 얘기를 하셔갖고 되게 놀랐어요. 예전에 후기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못 나온다고 했을 때 왠지 나 때문인 것 같다 나 때문에 그런 한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 같아서 좀 솔직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제 입장에서 오해라고 제가 변명을 하지만 충분히 들으셨겠다 되게 미안한 마음이 크고요 앞으로는 일단 제가 지금 제일 좀 힘든 건 후기를 통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갖고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 집단에 나오는 항상 나오곤 했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하고 이 자리를 끝내고 다음 집단에 나올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막막해지는 것 같고 좀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일기를 좀 써야겠다 일기장을 한번 만들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 바디님이 여전히 좀 원망스러운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섭섭한 것 같고 그냥 도다님이 아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니까 좀 저도 미안한 마음을 드려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님이 저한테 좀 이런 걸 요구하셔서 제가 했던 거긴 한데 좀 혹시 기분 너무 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하는 거야? 왜 같이 믿고 나훈님은 이상해졌어. 나훈님이 시켰어. 잘못했어. 왜 감정을 안 드러내서 나한테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었어 나를. 도다님 미안해하지 않았대. 그럼. 사과를 도다님한테 하잖아. 왜 도다님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사랑해. 너무 부단히 애쓰니까 도다님도 잘 보이려고. 저분도 계속 친해지고 싶다 그러고 얘기 못해서 후기에도 나 때문에 도다님이랑 얘기 못해가지고 그게 난 제일 그랬는데. 미안한 밥 싸요. 끝나고. 있자 그러면. 아 그리고 바람님 그 후기 댓글 그 얘기는 다음 회의 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지 않으셔서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다음에 저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안 물어봤는데 또 얘기를 하면 또 변명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또 꺼내겠더라고요 아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끊었어 자연스럽게 넘어가가지고 제가 또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한 분? 네, 한 분. 저는 되게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되게 너무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갈등을 진짜 잘 만나자. 약간 좀 뭐 글도 열심히 읽어봤고 어쨌든 저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머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나름대로 큰 맘 먹고 온 거기 때문에 잘해보자라는 마음이 되게 앞섰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래서 시작이 어쩌다 보니까 파랑님이랑 됐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하늘님하고도 그런 뭐 공격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아까 그 나무님하고 초록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격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 뭐 주변에 공격적인 사람이 있었냐 이런 것들 얘기 들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묻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나는 내가 공격적으로 비치는 게 싫어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제가 그렇게 저한테 공격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가지고 나는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또 들리니까 너 왜 이렇게 공격적이냐 말투가 그러냐 이렇게 들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진짜 너무 계산적으로 잘하려고 했구나 약간 그래서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네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럽네요 그래도 네 저번에는 굉장히 막 기대가 엄청 앞서서 막 와 난 진짜 잘할 수 있어 막 약간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곧바로 한 주 만에 네 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어쨌든 그래도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예, 한편으로는 진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뭐 파랑님한테나 하늘님한테 뭐 여러 가지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공감을 표현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기 물결님도 있고 반인님도 있고 했었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때 그런 말씀들이 잘 안 들렸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더 크게 다가와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갈등 있는 거 아니면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을 차단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했지, 어떻게 보면은 좋게 얘기해 준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그리고 또 약간 편먹는 것 같아서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이면서 아, 왜 자꾸 편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냥 뭐가 공격적이지?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했다가 막상 좀 지나고 보니까 또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해 준 것들도. 그래서 그런 감정들도 느꼈었고.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보통 밖에서 이렇게 갈등하거나 싸우는 거 보면 보통 처음이 싫은 그거래요. 너는 이런 게 문제야, 너는 뭐 앞에 얘기했지, 뭐 넌 답답해, 넌 공격적이야,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럼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내가 뭘 공격적이냐, 어? 이렇게 이제 따지면서 결국에는 싸움이 네가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가요. 네가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 상황은 이랬으니까 네가 오해했다가 되죠. 상대방도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아니라고, 네 모습이 원래 그렇다고 이렇게만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누구랑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갈등했을 때 저는 그냥 재단에서 일단 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감정들이 충분히 올라오자는 상태에서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고세라고 하면은 시키니까 이렇게 하긴 해도 그게 확 내 걸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단에서 일단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막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아 변명전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면 한번 그 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명하고 싶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요. 그럼 사람들이 또 얘기할 거예요. 변명전 하지 말라고. 그럼 들리잖아요? 그럼 또 들어. 근데 내가 변명하고 싶어. 그럼 계속해. 변명전 하지 말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냥 내 말 좀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랬을 때 내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내려앉으면 아 그래? 그래 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서로 마주 앉아서 솔직하면요, 그래 너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서로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인정 좀 해줍시다.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파랑님한테도. 바느님이 이런 게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바느님도 파랑님이 그런 하기 어려웠대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해해준다고 내가 틀린 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아 그래 너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거 빼고 그거는 뒷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인정해주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래 너 정말 그렇게 느껴줄 수 있겠다. 그럼 상대방이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요. 내 상황은 사실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이제 하면 됐어. 누가 여러분 마음 무시하잖아요? 나도 좀 인정해달라고. 나 속상했다고. 나는 그런 모습이 불편하다고. 불편한 게 나 죄는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여러분 집단에서 갈등을 잘하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주먹 날라가고 목 날라가고 의자 날라가고 결국에는 뭐 보내 안 보내 이러고 하는데, 계속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무튼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럼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뭐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적어도 뭐 나나 초록이님은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얘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좀 해봐. 그래요. 서로 좀 인정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밝은이한테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근데 맞아 좋아. 온다니까 온다니가 너무 좋아. 반드시 몰아서는 다행이다. 아니 나 좋다니까. 어때요? 아, 물어보지 마. 마지막인데 끝내면 안 돼요? 아니 나 좋아, 좋아요. 너무 반가워요. 아니 근데 정말 되게 좀 되게 속상했거든요. 얼굴 안 보고 물론 뭐 학교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와서 자기 계속 할 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냥 그만둘 생각 없어요. 혹시 그만두더라도 꼭 한 번은 인사 꼭 하고 해야겠다 꼭 있었어요. 맞아 맞아요. 속상해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와서 되게 좋고 전 단인이 오늘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는 제가 오늘 초반에 한번 연락해서 한번 오고 끝낸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야 난 믿고 있었어 단인이. 응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장이 있으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와서 못한 얘기들은 좀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안 되거나 토요일 오전 하시기 힘든데 이제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가 이후에 연습할 수 있는 세팅은 저는 집단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끼리 할 수는 없잖아. 같이 밥 먹고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친구끼리는 모임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막 화도 내고 좀 연습할 수 있는 곳이라서 여러분 혹시 여기가 안 되면 시간 바꿔서라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아까 파라님이 뭐 고민이 된다고 했는데 집단에서 갈등하고 끝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건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감정 싹 정리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냥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상하다고 나는 싫다고 그래서 갈등했을 때는 끝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단위님 얘기만 적지 말라는 것이 뭐 후기 자체를 본인 마음대로 해요. 일기에 적지는 마요. 그건 더 왜곡돼요. 다른 데도 여러 번 적지 마세요. 그러면 아예 소통의 기회도 없어져. 단위님 얘기 적고 싶잖아? 정말 너무 화나서 적어요. 대신 와서 또 얘기를 먼저 하라고. 정말 딴 데다 적으시면 그게 뭐 비밀 유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얻어진 얘기를 혼자 정리하고 끝내버리면 그럼 관계를 깨는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좋지 않아서 네, 후기 올려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가 10회예요. 다음 주가 끝나면 초록이님이 여러분 출석 결석 해가지고 참가비 그러니까 10회 중에 8번 오신 분들은 이제 똑같이 또 5만원이고 또 환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이상 빠졌다. 그러니까 세 번 빠졌어요. 그럼 세네 번 빠졌으면은 이제 뭐 돈이 올라가나 아무튼 뭐 그렇게 돼요. 헷갈린다 이게. 저는 3회부터 출석인데. 그렇게 이제 3회부터 왔으니까 12회까지 얼마 되죠 처음에? 좀 얼마? 그럼 12회까지고 이제 본인은 13회부터 20회까지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걸 정리해서 이제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가 10회차고 그 다음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저 제가 다음 주 병원을 좀 가야 해가지고 한 주 좀 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도 미리 하죠. 9월 말에 좀. 아 9월 말쯤에 제가 또 둘째 나와서. 와 네, 축하드려요. 22일 그중에. 그러면 9월달에 다 모였다 그렇죠? 그럼. 그렇지 다음 주가 못 오고 그 다음 주는 추석이고 그 다음 주가 22일인데 그럼 두 주 못 오죠? 네 두 주. 그러면 오늘 9월달에 마지막이야 초록이는 거. 이 9월 마지막도 있잖아요 29일 그때도 못 오죠? 두 번 못 오죠? 두 번 못 오죠? 와이프랑 살기 봐서 몇 주 동안 해요? 와이프랑 애기 여자예요 남자예요? 둘째 딸이에요. 귀엽겠다 좋겠다. 하지만 아들 지내면 아빠 속상해. 후기 올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 진짜 귀엽겠다.